그리고 이 스타일을 애들이 학습 스타일을 배려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어린 학습지도 앞에는 타이포 학습지, 시각 학습지, 뒤에는 퍼즐. 이 퍼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논리적인 애들이 많이 풉니다. 이걸 양면으로 같은 내용, 같은 16단어인데 앞뒤에다 인쇄를 하고 그냥 옵션, 내 선택으로 해요.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라. 그러면 시각이 발달한 애들은 왼쪽과 학습지를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들은 퍼즐을 합니다. 둘 중에 하나만 해. 둘 중에 하나 해서 그러면 나와서 하나의 아이들에게 매겨. 건빵 두 개. 이건 왜 매기냐? 아이들에게 하나의 수업 과정이 끝났다는